안녕하세요.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리빙 앤 바스입니다. 이번 현장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현장입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느라 아시바가 설치되어 있어 5층까지 양중을 해서 자재를 올렸습니다. 화장실 사이즈는 1250에 1560 정도 되는 크기의 창문이 있는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기존에 있던 카운터 세면대와 수로 노출형 양변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배수 육가가 작아 타일 커팅을 해서 큰 육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벽 타일은 액자형 타일로 320색깔 화이트 타일로 시공을 했고 포인트 월로 세면대 쪽 면은 흰색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바닥은 200각 포세닌 패턴 타일로 밝으면서도 고급스럽게 시공했습니다. 창문은 흰색 페인트로 도색을 하신다고 하셔서 도색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이뻐지겠네요. 천장에는 5인치 LED 두 개가 들어갔고 여기는 창문이 있기 때문에 환풍기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첫날 화장실 철거와 벽, 바닥 타일, 천장까지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첫날 시공 완료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 벽 타공과 매진 없이 실리콘 시공, 도기, 액세서리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세면대는 인토 334 사각 반다리로 양변기는 인토 9호의 스피스 치마형으로 시공했습니다. 거울은 500에 800 사이즈 타원형으로 수건장은 슬립형 상부장을 설치했습니다. 젠다의 선반도 화장실과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로 시공했고 욕실 용품을 올려놓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날 시공 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장과 타일이 만나는 부분과 타일 코너 부분은 흰색 바이오 실리콘으로 깔끔하게 마감해 드렸습니다. 러블리한 화장실 시공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